안녕하세요. 우리 20대, 30대, 40대 동생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50대 중반 후반 우리 언니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퀵퀵퀵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아주 초간단.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 잠깐 마트 갔다 와야 돼. 친구가 앞에 왔는데 뭐만 주고 간대. 옆동네 아줌마가 와서 고구마가 한 박스 왔어. 반 덜어가. 막 이럴 때. 예, 아니면 계란 한 판만 사오면 돼. 예, 뭔가 이렇게 왜 아주 급하게 예,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뭐 5분이든 10분이든 얼른 갔다 온다 해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놀러가서 여름에 해변 가면 막 화상 입듯이 햇빛 많이 쬐면 애들 여기 훌러덩 벗겨지잖아요. 그게 바로 UVB예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SPF하고 번호 써 있는 거 있죠. 예, 숫자 써 있는 거. 그게 바로 UVB를 차단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자외선 A는 뭐예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외선 A는 뭐냐면 UVB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강력하게 내리쬐지만 UVA, 즉 자외선 A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침투를 해요. 그리고 계절과도 상관이 없고 비가 오는 날도 상관이 없이 우리한테 침투를 하는데 UVB는 피부 깊숙이 안 들어오지만 피부 겉을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겁게 느껴지고요. 자외선 A는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를 해서 피부 조직을 손상시켜요. 콜라겐 조직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화가 촉진되겠죠.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러면 나는 자외선 A도 꼭 차단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 SPF 번호와 바로 그 옆에 PA라고 써 있어요. PA가 뭐냐면 A도 보호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PA 옆에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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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까지도 있어요. 1개 있으면 안 발랐을 때보다 2배 차단해주고 플러스가 2개 있으면 안 발랐을 때보다 4배, 3개면 8배 그렇게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살 때는 꼭 SPF만 보지 마시고 PA라고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깊은 주름이 왜 폐이거나 이거는 다 자외선 A에게 예, 손상을 입은 피부라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뽀따 언니 자외선 차단제 뭐 쓰면 좋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어퓨 거예요. 어퓨 퓨어 데일리 선크림이에요. 네, 그 게리피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상위권에 거의 2위에 얘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근데 굉장히 저렴해요. 가성비 갑에 기능은 제품력은 짱인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발랐고요. 오늘은 퀵퀵퀵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뽀따 언니 너무 퀵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초스피드로 확 끝나요. 예, 한번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까지 휙 바르시고 프라이머랑 프라이머 한 방울 네, 요 정도예요. 아주 조금이랑 진짜 바쁠 때는 유진쌤 뭐가 좋을까요? 뭐가 최고예요? 쿠션. 네, 정말 바쁠 때는 쿠션이 최고예요. 그쵸? 예,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예, 이 쿠션은 차앤박에서 나온 쿠션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아주 건조할 때 예,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쓰기 좋은 쿠션이에요. 전에 기물 이펙트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구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 꼭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판다, 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니스프리 거다, 뭐 스킨푸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매장에 가서 딱 사시지 마시고요. 되도록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최저가로 사시면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잊지 않고 꼭 해야지 생각했어요. 꼭 최저가로 사세요. 인터넷에서. 자, 그래서 아까 프라이머 한 방울 덜어놓은 거랑 쿠션이랑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되면 퍼프가 최고예요. 처음에 이걸 안 쓰셨을 때는 아, 나는 손이 편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퍼프를 한번 쓰게 되면 사실 자외선 차단제도 심지어는 크림까지도 퍼프를 바르고 싶을 정도로 퍼프가 편해져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외선까지 발랐어요. 어떻게 해요? 짠짠짠 묻히고 아까 덜어놓은 프라이머까지 묻혀서 빠르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예, 바빠요. 옆집 아줌마가 오라고 했어요. 마트에 가야 돼요. 계란 한 판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어차피 자외선 차단해야 돼. 그래서 화장도 해야 돼. 그냥 가다가 옆집 누구 친한 사람 언니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 근데 조금이라도 바르면 어때요? 안 물어봐도 될 말을 해요. 그 언니한테. 그치? 여보라고? 언니 어디가? 뭐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화장을 안 했을 때는 모르는 척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바릅니다. 사실 늦게 발라도 시간이 안 걸려요. 할 게 없어서. 봐봐. 이 정도만 해도 창피하진 않아. 친한 언니 만나도 도망갈 정도는 아니야. 언니 어디 다녀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입술하고 눈썹만 바르면 정말 땡이에요. 여기서 입술도 왜 우리 왜 틴트 바르고 뭐 또 베이스로 가장자리 바르고 또 뭐 제일 튀어나온 부분 립글로스로 두 방울 바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안 하셔도 돼요. 오복 메이크업에는 립 요거 하나, 예, 워터 틴트 하나만 바르시고 나는 입술 너무 건조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위에다가 립밤 살짝 한번 휙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번에 이거 보여드렸죠. 아리따움의 워터틴트 4호. 그래서 이것도 입술에 반만 바르세요. 맨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아니요. 이거는 안쪽부터 바깥까지 바르는데 시작을 안쪽부터 시작하세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얼른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이 나이 되니까 매너는 지켜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빡빡빡 얼룩얼룩 막 하고 그리고 나는 입술이 너무 터 이런 사람은 그냥 이런 립밤 있어요. 그냥 쉭 여기다 한 번 더. 예, 딥다 이쁘다. 뭐냐면요, 립밤인데 아리따움에서 가운데 요렇게 이렇게 가운데 하트가 빨갛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립밤이지만 바르면 살짝 색깔, 가장자리에는 색깔이 없고 근데 바르면 굉장히 이쁘게 발색이 돼요. 자연스러우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너 화장 안 했는데 원래 네 입술이 그렇게 예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이 아리따움 4호도 어떤 느낌이냐면 입술에 봉숭아 꽃물이 들은 듯한 느낌이에요. 컬러가. 왜 그 봉숭아 물이 왜 진하게 안 들고 살짝 들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 이쁘잖아요. 그 색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마치 우리 왜 10대 때 가졌던 그런 입술 색깔. 네. 그래서 정교하게 안 발라도 돼요. 이거는 정교하게 바르면 이상해요. 살짝. 그리고 이제 뭐만 바르면 될까요? 눈썹만 하면 돼요. 우리 맨날 발랐던 네이처 리퍼블릭, 네, 아이브로우 키트 2호. 네. 여기서 잘 보세요. 효연쌤, 유진쌤 잘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동생들, 친구들, 언니들 잘 보세요. 어차피 맨얼굴 같은 느낌인데 어머 어쩐지 어딘간 예뻐 보여. 눈썹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눈썹에 그냥 브라운 컬러로 한번 그냥 수채화를 그리듯이 지나간다. 예, 아주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거의 끝이에요. 아까 입술도 왜 한 컬러로 가장 입술스러운 컬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내가 가진 입술처럼 예, 그 컬러를 하나로만 발랐잖아요. 안쪽에서부터 예, 그리고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머리, 뒷머리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나간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도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 가는 눈썹 브러쉬를 썼잖아요. 보통 때 화장할 때는. 근데 너무나 바빠. 퀵퀵퀵 빨리 화장해야 돼. 그럴 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이소에서 1,500원 주고 샀어요. 네. 그냥 베이스 아이섀도우 브러쉬라고 써있고 1,500원인데 굵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역시 다이소는 내 친구 같아요. 이거를 우리 늘 쓰는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브로우 키트 1호를 사용해서 자기 머리 컬러에 맞춰서 대충 섞으세요. 네, 그리고 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간부터 그냥 스쳐서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끝이에요. 한 두세 번 쓸어주세요. 그냥 내 눈썹을 쓸어준다. 그래도 왼쪽하고 확연히 차이 나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거의 맨 얼굴로 나왔나 봐. 그런데 저렇게 예쁜가 봐. 막 이런 느낌을 주게. 네. 그리고 평소에 나는 화장하는 거 워낙 너무 싫어해요. 저는 화장을 너무 못해요. 하는 분들이 요 정도만 화장하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빗으로 머리 몇 번 이렇게 빗듯이, 왜냐면 이 붓 자체가 굉장히 굵잖아요. 예, 그 이 붓이 도구가 돼서 그냥 내 눈썹을 빗어준다. 눈썹 빗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 이진쌤? 자연스럽고 예쁘죠? 어때요 동생들, 친구들, 언니들? 이렇게 하면 금방 너무 짧게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분이라도 시간이 더 있어, 이럴 때는 볼터치를 콩콩 찍으세요. 그럼 훨씬 화사해 보여요. 우리 볼터치 너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를 그냥 휙 한번 휙 한번 이렇게 훨씬 낫죠? 그리고 아, 눈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저는 지금 한 30초의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4, 50대잖아요. 만약에 엄마 메이크업을 본다고 생각하면 눈 두덩이가 늙어 보일까요? 눈 아래가 늙어 보일까요? 만약에. 눈 아래. 그렇지. 눈 아래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여기가 이렇게 꺼지면서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30초라도 더 있어 이러신 분들은 언더만 얼른 한 컬러로 씩 지나가세요. 그러기만 해도 여기에 시선이 가지 않고 위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훨씬 리프팅 돼 보여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약간 얇은 붓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요게 있으면 요걸 쓰시고 다른 컬러라도 그냥 약간 핑크하고 약간 살구빛? 예,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해서 눈 아래만, 언더라인만 하는 거예요. 언더라인만 한번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약간 핑크 섞으니까 훨씬 화사해 보이네요. 자, 어때요? 차이 확 나죠? 예. 언더라인을 이렇게 해주면 대신 눈물 한 방울 이런 걸 안 하셔도 돼요. 예. 퀵퀵퀵이기 때문에 30초만 더 있으면 언더라인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주면 아래 처진 느낌이 훨씬 리프팅이 돼 보여요. 아, 이렇게 5분 메이크업. 퀵퀵퀵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이 메이크업 정도라면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때나 누굴 만나더라도 예, 부끄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자라면 약간의 메이크업을 했을 때 마음까지도 약간 당당해지는 거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방울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이 한 방울 꿀팁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마치 로얄 젤리급의 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잡에 그 메이크업을 하든 뭐 반투명 메이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왜 밖을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옷도 갖춰 입고 탁 나가려고 하면 엄마들이 어떤 게 약간 걸리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휑해 보이는 거예요. 예. 유진쌤, 여기 효연쌤 엄마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여기가 약간 휑해져요. 우리가 콜라겐이 주니까 손톱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는 게 바로 콜라겐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몸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가르마를 탈 때도 우리 나이 40대, 50대가 되면 일직선으로 타지 마세요. 되도록 지그재그, 네, 지그재그로 가르마를 타면 훨씬 머리가 풍성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왜 여기 눈썹 그렸던 브러쉬 있죠? 그 브러쉬랑 똑같은 브러쉬에다가 똑같은 아이브로우 키트 1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해요. 예쁜 원피스 입고 예쁘게 화장도 했는데, 머리도 예쁘게 했는데, 나가려고 보면 여기가 휑해. 그럴 때 이거를 여기다 발라주는 거예요. 슉슉슉슉슉슉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되게 차이 납니다. 슉슉슉 이게 밖에 햇빛에서 보면 더 휑해요. 불빛 아래서 보면 그럼 머리가 휑하면 마음이 되게 안 좋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쵸 언니들? 훨씬 풍성해 보이죠? 네. 그리고 이런데도 왜 너무 이렇게 M자로 푹 파인 분들도 살짝 이렇게 헤어라인도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우면서 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로얄 젤리팁 맞지요? 호타TV와 함께 계속 배워가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뷰티 팁, 패션 팁, 예, 많이 많이 노하우, 제 노하우 마음껏 전심을 다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뽀따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뽀따예요. 5분 초간단 메이크업, 퀵퀵퀵 메이크업 잘 배워보셨나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헤어 관리에 대한 것을 다루어요. 1편, 2편, 3편에 의해서 계속되니까 김미경TV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도 뽀따TV에 오시면 볼 수 있거든요. 뽀따TV에 오셔서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도 받으셔서 로얄 젤리팁이 막 쏟아지니까 뽀따TV로 오셔서 구독하시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